안녕하십니까. 애교왕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38페이지 보일러 설비 및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네모 1번 보일러 개요 해서 나오고요. 1번 보일러의 정의가 나옵니다. 자, 이거 줄을 좀 꺼주세요. 밀폐된 용기 속에 물 또는 열매체를 넣어 가열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이를 이용해 난방하는 장치를 보일러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것만 읽어봐도 이해가 가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왜? 보일러라는 건 흔히 우리 많이 듣죠. 많이 듣고 보기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부 구조를 볼 수 있는 경우는 흔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제 강의는 초보자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예 나는 보일러를 모른다 이런 분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구조부터 일단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보일러라는 거는 종류가 많지만 내부 구조를 이해하기에는 노통 보일러가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이 노통 보일러라는 거는 원통 보일러의 일종입니다. 원통 보일러. 그리고 이 원통 보일러 안에, 원통 보일러 종류 중에 노통 보일러가 존재해요. 자, 그러면 이 노통 보일러라는 건 어떻게 생겼냐? 자, 노통 보일러라는 거는 원통 보일러의 일종이다 라고 했으니 얘는 원통형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원형으로 이렇게 원통으로 생겼어요. 이런 식으로 원통으로 생겼고 요 원통을 동이라고 합니다. 동체라고 해요. 즉 보일러의 본체가 되는 거고, 자, 여기 안에는 이제 노통이 이렇게 설치가 돼요. 노통이 이런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요게 노통이에요. 노통이고 이 뒤쪽에는 연도와 연돌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연도와 연돌은 말 그대로 굴뚝입니다. 굴뚝이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럼 노통 요 외면에 입구 측에 버너가 설치돼요. 버너가 설치되고요. 그리고 이 동체 내부에는 물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어요. 물을 끓여야 우리가 난방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결국 뭐예요? 이 버너에서 화염이 이렇게 분사가 되면은 결국 노통이 과열해가지고 노통 외면 있죠? 노통 요 외면을 우리가 전열면이라고 합니다. 이 전열면에 의해서 결국 급수가, 물이 가열되는 형태죠. 그럼 물이 가열돼서 증기가 발생되었을 때 이 증기를 인출해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증기 보일러가 되는 거고, 그리고 뜨거워진 요 온수를 인출해서 사용하게 되면 온수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연료를 떼고 남는 그 미연소분 또는 폐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폐가스는 굴뚝을 통해서 다 취출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정확한 용어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노통에서부터 굴뚝까지 가는 길을 길이라고 했죠. 그래서 연기가 간다, 연도라고 합니다. 연기가 가는 길, 지나가는 길, 그래서 연도라고 해요. 그리고 요 뒤편, 연도가 끝나는 부분에서 이렇게 취출되는 부분을 우리가 흔히 굴뚝이라고도 하고 연돌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노통의 요 외면을 전열면 또는 이 전체를 전열면적이라고 합니다. 즉 전열면적이 크다라는 소리는 가열되는 그 표면적이 넓어지니까 물을 좀 더 쉽게 가열할 수 있고, 그 말은 연소 효율이 좋다, 전열 효율이 좋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즉 이 노통이라는 거는 따지고 보면 얘는 연소실이에요. 연소실이야. 그래서 보일러 내부엔 물로 가득 차 있는데 물을 가열하려니 이런 연소실이 필요한 거죠. 물에다가 바로 화염을 때려 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시설관리 있을 때, 정말 제가 보일러 모를 때였습니다. 20대 초반 때인데 최초 시설관리에 가서 우리 그 소장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저는 궁금해가지고. 그 전에 자격증 땄는데 이 내부 구조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소장님한테, 소장님 버너에서 화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응, 그래. 그리고 그러면 소장님 그 동체 안에는 물이 차 있잖아요. 응, 그래. 그러면 물 안에다가 버너로 불 쏠 수 있나요? 응, 이러는 거야. 뭔 소리야?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몰라서 아 그런갑다 했는데 알고 보니 이런 노통, 즉 연소실이 있어서 물이 과열되는 형태입니다. 이게 보일러고요. 이런 연소실은 모두 다 존재하겠죠. 근데 이건 있어. 연소실이 노통, 통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관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는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노통 보일러라든가 연관 보일러라든가 뒤쪽에 넘어가면 수관 보일러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보일러의 종류가 나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조에 따라서. 자,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보일러의 구조는 요겁니다. 요거. 어때요? 노통 보일러 딱 설명하니까 아 보일러
쉽네. 크게 어렵지 않네. 딱 개념이 잡히죠. 자,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얘는 횡형으로 생겼기 때문에 횡형 노통 보일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교재로 돌아가서 방금 줄 끝내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보일러의 정의, 밀폐된 용기 속에 물 또는 열매체를 넣어 가열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켜 이를 이용해 난방하는 장치를 보일러라 한다. 요 놈입니다. 자, 그 밑에 2번에 보시면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 해가지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문제 꼭 나와요. 자, 그래서 요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는 뭐냐?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 자, 첫 번째 본체고요. 그 다음에 연소장치. 그리고 부속장치가 있습니다. 부속. 여기선 설비라고 나오네요. 부속 설비. 자, 요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가 이 보일러의 3대 구성 요소인데, 요 녀석은 별표하시고 반드시 외워주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해서 어렵냐? 어렵지도 않네. 자, 보세요. 보일러의 본체이 뭡니까? 이 동체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원통 보일러니까 이 원통이 결국 뭐예요? 본체가 되는 거예요. 즉, 물을 담아 놓는 그 통. 이 본체가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뒤쪽에 가면은 수관 보일러라든가 연관 보일러 나오는데, 그런 수관 보일러는 관 안에 물을 넣어서 가열하기 때문에 수관군 역시도 본체라 볼 수 있고, 그 연관군, 연관이 모여 있는 통 역시도 본체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본체라는 건 결국 뭐예요? 요 전체 통을 얘기한다는 거, 동체를 얘기하는 게 본체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연소 장치라는 건 뭘까요? 화염을 발생시키는 장치, 버너, 연소실, 굴뚝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부속설비는 이 본체와 연소장치를 제외한 기타 장치인데, 얘들을 설치하는 이유는 안전한 운전을 위한 안전장치가 있겠고, 그리고 효율적인 운전을 위한 폐열 회수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속설비입니다. 그 외에도 뭐 급수장치, 물을 넣어주는 장치고요. 그 다음 뭐 송기장치, 버너에다 공기를 공급하는 장치고, 그 다음에 통기장치, 요 굴뚝에서 나오는 폐연기를 빼주는 장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부속설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일러 3대 구성요소는 본체, 연소장치, 버너하고 요런 거, 그 다음에 기타 부속설비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그래서 책에 한번 돌아가가지고 보세요. 2번에 보일러 3대 구성요소에서 갈로 1번 본체. 보일러의 본체는 동과 관으로 되어 있으며 노 내에서 연료의 연소열을 받아 동내의 수 또는 열매체를 가열하여 증기 또는 온수를 발생시키는 부분. 요게 본체입니다. 본체. 자, 그 다음에 2번의 연소장치. 사용 연료를 연소시키는 장치로 화염 및 고온의 연소가스를 발생시킨다. 버너. 여기선 이제 노통, 노통 연소실이니까 노통, 연도, 연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3번에 부속설비, 보일러의 효율적인 운전 및 안전운전을 위한 장치이다. 자, 그리고 왼쪽에 참고 보시면은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에서 좀 더 상세하게 나와요. 쭉 한번 읽어볼게요. 본체는 동, 수관군, 연관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동이라는 거는 요 원통 보일러에서 동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관군은 수관 보일러에서 그 수관이 모여있는 실을 얘기하는 거고, 그리고 연관군은 연관 보일러에서 연관이 모여있는 고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것들이 전부 본체에 속하는 거고, 그 다음 밑에 연소장치 같은 경우는 연소실, 여기서 노통이고요. 그 다음에 연도, 굴뚝으로 가는 길, 그 다음에 연돌, 굴뚝, 그 다음에 버너, 그리고 화격자는 석탄을 떼는 버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버너, 화격자 등.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속설비, 급수장치, 물을 보내주는 장치, 그 다음 안전장치, 송기장치, 열회수장치, 통풍장치, 자동제어장치 등 해서 본체와 연소장치를 제외한 기타설비가 전부 부속설비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는 본체, 연소장치, 부속설비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이제 39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개념잡기에서 문제 하나 나오죠. 이것만 풀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 중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죠. 요 문제 은근히 헷갈립니다. 말로써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문제를 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 중이라고 했습니다. 일단 보일러의 3대 구성요소 뭐예요? 본체, 연소장치, 부속설비죠. 자, 이 문제에서는 부속설비를 부속장치라고 했고요. 장치나 뭐 설비나 같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보일러 3대 구성 요 세 가지 중에서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어본 거야. 이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자 문제 한번 보시면 1번에 통풍장치 통풍장치는 뭡니까? 요런 폐가스를 빼주는 불어내주는 장치를 통풍장치라고 했고 요거는 부속장치에 속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2번에 급수장치 같은 경우 물을 보내주는 장치죠. 요 녀석도 부속장치에 속했었고요. 그 다음 3번에 여열장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폐열회수장치처럼 남는 열을 재활용하는 장치를 모두 여열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역시도 부속장치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4번에 보시면 연소장치는 뭐예요? 연소장치라는 거는 부속솔비의 일종이 아니고요. 뭐야? 보일러 3대 구성요소의 일종이 되잖아요. 보일러 3대 구성요소의 하나지. 자 그러므로 부속장치에 속하지 않는 거는 연소장치가 되는 겁니다. 말로서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요 문제 같은 경우는 답은 4번 연소장치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밑으로 넘어갑시다. 3번에 보일러의 분류 해서 나오고요. 사용장소, 형식, 방법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해가지고 1번에 사용장소, 유경 보일러, 선박용 보일러 해서 유경이라는 거는 지상에 사용하는 거예요. 선박용은 뭐예요? 배에서 사용하는 거. 간단하죠? 그 다음 2번에 동의 축심이라고 해서 횡형 보일러, 입형 보일러죠. 자, 이건 뭐야? 이 노통 보일러인데 제가 이렇게 횡으로 그렸죠. 옆으로 누운 거야. 옆으로 누운 거는 횡형 보일러. 그리고 똑같은 노통인데, 똑같은 원통인데, 이렇게 세우는 거는 입형이 됩니다. 입형 보일러, 얘는 횡형 보일러. 자, 그래서 요거는 동의 축심이 횡이냐, 입형이냐, 요 차이에요. 세워진 게 입형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에 노의 위치라고 해서 내분식 보일러와 외분식 보일러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이번에는 제가 보일러를 좀 간단하게 요 통으로 안 그리고 단면으로 그릴게요. 단면으로 그리면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요렇게 해가지고 노가 요렇게 설치되고요. 요게 연소실이죠. 버너가 요렇게 설치됩니다. 굴뚝은 일단 무시하고요. 그 다음에 요게 따지고 보면 내분식이고 외분식은 요렇게 생겼어요. 요렇게 해가지고 버너가 여기 요렇게 연결이 돼 있어. 자 그러면 얘가 내분식 얘가 외분식 이거 물은 이렇게 차 있습니다. 물은 이렇게 차 있고 외분식 역시 물은 이쪽 편에 이렇게 차 있어요. 자 차이가 뭡니까? 요 내분식은 연소실이 이 동 안에 들어있어요. 동 안에 들어있으면은 내분식 뭐가 연소실이 그리고 외분식은 어때? 연소실이 이 동체 밖에 존재하죠. 그죠? 그래서 요게 외분식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내분식과 외분식의 차이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요거예요. 내분식은 설계 시에 구조를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어요. 막 크게 하거나 좁게 만들 수 없어. 왜? 동체의 지름은 이미 결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용량 조절이 힘들어. 내분식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전열 면적이 한정돼 있고 전열 효율은 낮은 편이에요. 전열 효율이 낮다 보니 완전 연소가 안 되고 미연분이 많이 남아. 즉 연료의 질에 신경 써야 됩니다. 왜? 연료의 질이 안 좋아버리면은 검댕이라고 하죠. 탄화분들이 너무 많이 생겨서 가뜩이나 좁고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가 힘들어요. 근데 외분식은 어때요? 용량 조절이 자유로워요. 얘보다는 왜? 동체 밖에 설치되니까 전열 면적을 넓게 할 수도 있고 좁게 할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전열 면적이 얘보다는 많이 넓어지는 편이고 그리고 연소의 질도 좋기 때문에 완전 연소가 가능하고 저질탄 연료를 사용이 됩니다. 저질탄 연료를 사용하게 되면은 검댕이가 많이 생기는데 외분식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완전 연소도 잘 돼. 전열 면적이 넓기 때문에. 자, 대신에 외분식 같은 경우는 방사 손실이 존재합니다. 이런 방사 손실. 열이 밖으로 손실되는 거야. 근데 내분식은 어때요? 밖으로 손실될 일이 없죠. 왜? 전부 수부에 잠겨 있으니까 이런 방사 손실이 없다. 라는 거. 그래서 여기선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는 거고 뒤쪽에 가면 좀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의 위치에 따라서 내분식과 외분식으로 나뉜다. 노가 뭔데? 연소실이잖아요. 그 다음에 4번에 사용 형식에 따라서 원통 보일러냐 수관 보일러냐. 그래서 원통 보일러는 이런 식으로 원통형으로 생겼고요. 수관 보일러라는 거는 증기 드럼과 수드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여기 사이를
관으로 이렇게 연결하고요. 요걸 케이싱을 만들고 버너를 이렇게 설치해서 관에다가 직접 화염을 분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수관군이거든. 이 수관군이 결국은 본체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관 안에 있는 물을 가열하다 보니까 전열 면적이 어때요? 이 원통형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전열 면적 해봐야 여기 끝이 다야. 그죠? 요 양쪽이 다잖아요. 물론 원형이니까 고개 있겠지만은 단면으로만 보자면 얘는 전열 면적 요게 다야. 그런데 이 수관 보일러는 어때요? 이 전열 면적 관 전체가 전열 면적인 거예요. 관 전체가 과열되는 거니까. 그래서 요런 이 원통형이냐 수관형이냐 요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요 특징 같은 경우는 제가 방금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전열 면적만 생각하셔도 그 효율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왜? 이 노통 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안 좋기 때문에 예열 부하가 커. 즉 가열되는데 시간이 길다라는 소리고, 수관 보일러는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관 전체가 전열 면적이라며, 그래서 이 전열 면적이 크기 때문에 과열 시간이 빠르고 예열 부하가 작습니다. 예열 부하가 작다라는 말이 과열이 빠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간순간 내가 필요할 때 적재적소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요 녀석은 부하에 대응이 빠르고요. 요 녀석은 가열하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부하에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워. 순간순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요런 특징도 뒤쪽에 나옵니다. 제가 말을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는데 뒤쪽에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상세히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사용 형식에 따라서 원통형이냐 수관형이냐 관으로 이루어진 거 요렇게 나눌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 5번에 보시면 이동 여하에 따라서 정치 보일러, 세워져 있는 보일러예요. 요게 이제 지상 보일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운반 보일러는 이동이 가능한 선박용 보일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6번에 본체의 구조 같은 경우는 노통 보일러냐 연관 보일러냐, 그래서 노통이 설치되어 있냐 아니면 연기가 지나다니는 연관으로 설치되어 있느냐, 이것도 뒤에 나옵니다. 그때 하도록 할게요. 자, 요 정도 그냥 짚어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시면 보일러 종류 구분표 해가지고 별표합니다. 별표. 그래서 요거 외우세요 하면은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외우세요 하면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별표해 두고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면은 제가 뒤쪽에 진도 나가면서 보일러 구조를 싹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원통 보일러고 원통 보일러에는 이평과 행형이 있는데 뭐가 이평 보일러에 속하고 뭐가 행형 보일러에 속하는지 대략적인 맥락만 잡으시고, 문제 풀다가 헷갈릴 때 있어요. 긴가민가 할 때 있어. 그러면 요 페이지로 돌아와가지고 확인을 하는 거예요. 확인. 이거 다 외우면 뭐 물론 좋죠. 시험 보기엔 좋겠죠. 근데 비효율적이죠. 지금 다 외우라고 하면은 와 선생님한테 배신당했다 이런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외우지 않습니다. 그냥 체크만 해두세요. 자, 그리고 우측에 용어 정리만 보고 넘어갑니다. 전열 면적 해가지고, 전열 면적이라는 거는 연소 가스가 접하는 면 해서 요 노통의 면이 전열 면적이 되겠죠. 노통 전체 면적. 그 다음에 연관, 연소 가스가 지나가는 관 해서 요거는 연관 보일러 할 때 나옵니다. 그 다음 수관, 물이 지나가는 관, 요 수관. 그 다음에 안전 저수위라는 거는 사용 중 유지해야 될 최저수위 해가지고, 상용수위라는 게 있고요. 안전 저수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면 바로 상용수위 나오는데, 사용 중 항상 유지해야 할 수위 해가지고 수명계의 2분의 1 지점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상용수위가 조금 높아요. 상용수위. 그리고 안전저수위가 상용수위보단 좀 낮아. 그 말은 평소에는 상용수위로 유지가 되어야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수위가 떨어지는 일이 발생할 수 있죠. 뭐 과열이 되었다던가 아니면 어디 급수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누수가 발생한다던가. 그러면 이거에 수위가 떨어지는데, 수위가 떨어지다가 안전저수위까지는 그래도 아직 보일러가 괜찮은 거야. 근데 안전저수위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보일러가 사고가 난다는 거지. 과열사고가 난다거나 과열사고는 이제 저수위사고라고도 하고 잘못하면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나기 전에 안전한 수위가 안전저수위, 평상시에 유지되어야 될 수위가 상용수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수격작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응축수가 고속으로 진입되는 증기압력에 의해 관 및 부속품을 때리는 현상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증기보일러에서 발생해요. 증기보일러 같은 경우 요 위에 있는 증기를 사용한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증기라는 거는 항시 고온 고압이거든. 그럼 고압으로 쫙 치출되다 보니까 고압 고속으로 또 치출이 되겠죠. 이때 증기 중에
수가 딸려 들어간 거야. 물방울이 딸려 들어간 거야. 그럼 증기 중에 물방울이 따라댕기다가 이런 굽힘부라던가 부속장치에서 물방울이 거기를 다 때려버리는 거야. 이게 수격작용입니다. 다른 말로는 워터해머링. 그래서 물이 타타타닥 때리다 보니까 잘못한 부속설비가 망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수격작용, 다른 말로 워터해머링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40페이지 보시면 원통 보일러 나오죠. 요거 일단 설명 쭉 줄거주세요. 원통형 보일러는 강도상 유리하며 구조가 간단하고 관수의 대류가 용이해서 자연순환에 지장이 없도록 본체가 큰 동으로 그 내부에 노통, 연소실, 연관 등을 설치한 보일러이다 해가지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강도상 유리하다라고 해가지고 원형이기 때문에 강도상 유리한 겁니다. 간혹 보면 우리 학생들이 왜 꼭 원형으로 설치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던데, 이 보일러라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 압력 용기거든요. 압력을 받는 용기란 말이야. 그렇다면 봅시다. 예를 들어 사각형 구조가 있고요, 원형 구조가 있어요. 자, 이때 압력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압력 용기이기 때문에 압력을 받겠죠. 이렇게 압력을 받게 되면 원형은 그 압력을 받는 정도가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받아요. 그런데 이 각형은 어때? 사각형 같은 경우 요 면은 뭐 몰라요. 이 면은 어차피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꼭지점은 어때? 꼭지점 부분은 압력이 아주 취약해요. 그래서 장시간 쓰다 보면 요 꼭지점에서 팍 터져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압력 용기는 요렇게 원형으로 생긴 겁니다. 가스통도 그렇고요. 모든 압력 용기는 원형이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부 원형으로 생겼어요. 자, 그렇다면 이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앞에서 제가 한번 그려드렸는데 요거 있었죠. 요거 요렇게 횡형으로 생겨가지고 안에는 노통이 요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연도와 연돌이 요렇게 설치가 됩니다. 굴뚝이죠. 그리고 버너가 요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이 보일러 본체 안에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고 버너에서 화염이 쫙 치출되면서 이 노통을 가열해가지고 물을 데우는 방식이죠. 그래서 이게 원통을 썼다라고 해서 이건 뭐예요? 원통 보일러. 원통 보일러고요. 그리고 정확한 명칭은, 구조의 정확한 명칭이 있어요. 구조가 어때? 옆으로 뉘었지. 횡형이야. 횡형. 횡형. 그리고 안에 노통만 있어요. 그러면 노통 보일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구조가 곧 명칭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원통 보일러의 특징 해가지고 장점에 보시면 구조가 간단하며 취급이 용이하다라고 돼 있는데, 이 원통 보일러의 특징 같은 경우는 모두 대부분 한 99%는 수관식 보일러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관식 보일러의 구조는 어떻게 되냐? 수관식 역시 이 뒤쪽에 가면 나오는데 이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간단하게 구조 정도는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죠. 수관식은 증기드럼과 수드럼이 이렇게 설치가 되고요. 그리고 가운데 수광군이 이렇게 위치합니다. 그리고 이게 케이싱이 되고요. 그리고 버너가 수관에다가 직접 화염을 분사시켜 버립니다. 자, 그래서 요 밑에 있는 게 수드럼, 그리고 위에 있는 게 증기드럼이라고 해요. 증기드럼. 자, 그럼 어떤 구조냐 하면 요 가운데 있는 게 수광군이라고 하죠. 수광군. 즉 수광군. 즉 수관 보일러에서는 이 수관 보일러가 본체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이 본체 안에, 수관 안에 물이 들어 있습니다. 물이 이렇게 들어 있는데 여기를 과열해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관 안에 있는 물이 증발해서 증기로 바뀌죠. 이 증발한 증기는 어떻게 돼? 밀도 차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 위로 올라가서 증기 드럼에 이렇게 고입니다. 물론 여기에 물하고 조금 섞여 있겠죠. 그리고 이 물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자연 순환하게 되고요. 가열을 하게 되면은 물론 밀도 차가 없어지면 순환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 순환식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증기 드럼 위에 상부에서 증기를 인출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는 요 형식이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그리고 관류 보일러라고 해서 그냥 관으로만 이렇게 생겨 먹은 보일러도 있기는 있어요. 요건 뒤쪽에서 하도록 하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구조를 보게 되면 원통 보일러는 어때? 원통 보일러 안에 노통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빈통이야. 근데 얘는 어때요? 이 안에 전부 수관으로 이루어져 있어. 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통 보일러의 첫 번째 특징이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다, 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 및 검사가 용이하다. 구조가 간단하니까 당연히 청소 및 검사가 용이하겠죠. 그 다음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쉽다. 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 압력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렇게 돼요. 그러면 압력이 계속 급변한단 말이야. 자, 이때 그 압력을 요 수부에서 흡수해 줍니다. 그래서 이 원통 보일러는 물의 양이 많다 보니 압력 흡수가 좋은 거야. 그 말이 보유 수량이 많아 부하 변동에 응하기가 쉽다, 이 소리예요. 반면 수관식은 어떻습니까? 보유 수량이 얘보다 적습니다. 관 안에 들어 있는 물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나마 증기드럼, 수드럼이 있지만 얘들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자, 그래서 수관식과 요 원통형은 완전히 반대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급수 처리가 수관 보일러에 비해 쉽다. 자, 그렇죠. 이거는 그 보일러 청소와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그 급수 처리가 잘 안 됐다. 안 된 경우. 자, 급수 처리가 잘 안 된 경우. 즉, 급수의 질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스케일이 많이 발생해. 스케일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둘 다 똑같아요. 급수의 질이 안 좋은 경우에 둘 다 똑같이 스케일이 많이 발생해. 자, 그런데 원통 보일러는 맨홀이라는 게 존재해요. 맨홀이라는 게 존재해. 구조가 간단하니까 맨홀을 딱 설치해서 사람이 안에 들어가서 스케일을 청소하면 돼요. 자, 근데 수관식 보일러는 어때요? 맨홀이 있어도 들어가 본데 배관이 워낙에 많으니까 청소하기가 곤란해. 그리고 배관 외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배관 안에 있는 물을 가열하는 거기 때문에 배관 안은 사람이 청소를 못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주로 화학 세관을 합니다. 염산이라는 염산과 같은 이제 화학 그 물질을 사용해서 화학 세관을 하게 되고 이렇게 청소가 어려우니까 급수 처리에 엄청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거야. 그래서 급수 처리가 어려워. 근데 얘는 어때? 가서 들어가서 청소하면 되니까 급수 처리에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돼. 그렇기 때문에 급수 처리가 쉬운 거예요, 원통 보일러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원통 보일러의 장점은 급수 처리가 수관 보일러에 비해서 쉽더라. 자, 다음 단점 보겠습니다. 원통 보일러의 단점이에요. 고압 대용량에는 부적당하다. 맞습니다. 요 녀석은 고압 대용량에는 부적당하고요. 반면 수관 보일러는 저 녀석보다는 고압 대용량에 적당하게 돼요. 자, 그 말은 이 직경하고 관계가 있는데 요 원통 보일러 같은 경우는 원통 안에 넣어가지고 물을 가열하잖아요. 그래서 이 직경이 크면 클수록 압력에 버티는 힘이 약하고요. 이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압력에 버티는 힘이 큽니다. 자, 그래서 얘는 큰 원통 안에 넣고 가열하다 보니까 고압의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원통 보일러는. 근데 수관은 어때? 관 안에 물을 넣고 가열하거든. 그래서 아, 고압에 견디는 힘이 크구나, 얘보다는. 서로 계속 비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점, 전열 면적이 작아 효율이 낮다. 그렇죠. 얘는 노통 요 외부 면적이 전열 면적에 다잖아요. 근데 얘는 어때? 수관 보일러는 관 전체가 전열 면적입니다. 자, 그래서 단점으로는 전열 면적이 작아 효율이 낮다. 그 다음 보유 수량이 많아 파열 시 피해가 크다.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얘는 물의 양이 많습니다. 그 말은 어디가 파열됐어? 그럼 누설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를 들어 변전실에서 누설이 일어났다.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변전실에 누설이 일어났다. 2차 피해가 어마어마하겠죠. 자, 그래서 보유 수량이 많아 파열 시 피해가 크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열 시간이 길다. 자, 이거는 보유 수량이 많으니까 가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 말이에요. 즉 예열 부하가 크다, 이 말과 같은 겁니다. 근데 얘는 어때? 얘보다 물의 양이 적으니까 가열 시간이 짧아. 즉 예열 부하가 작습니다. 순간적으로 가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열 시간이 길다, 물이 증발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굳이 외우지 마시고 이해를 하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나중에 문제 풀면은 문제 꼼꼼하게 읽어보면 문제가 다 풀려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1번 입형 보일러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입형 보일러의 종류는 동그라미 1번에 입형 횡간 보일러가 있고 그 다음 2번에 입형 연간 보일러가 있고요.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 3번에 코크란 보일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돼요, 입형 보일러는. 자, 그래서 첫 번째 1번에 입형 횡간 보일러 해가지고 나왔는데 이 입형 횡간 보일러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보일러라는 거는 구조 자체가
보일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횡형 노통 보일러는 옆으로 뉘어져 있고 노통이 설치되어 있어서 횡형 노통 보일러라고 했던 거고, 자 이번에는 원통 보일러 중에 입형 보일러고요. 그리고 입형 보일러 중에서도 횡관 보일러네요. 입형, 횡관 보일러. 자, 입형 횡관 보일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일단은 원통이 입형으로 생겼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야. 그리고 여기에 연소실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버너가 이렇게 해서 화염을 이렇게 치출하는 형태고요. 그리고 물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차 있어요. 물이 이렇게 차 있어. 자, 이때 보세요. 그러면 요게 노통이니까 얘가 연소실이잖아요. 그러면 전열 면적을 보게 되면 이 전열 면은 요 외부가 다란 말이에요. 그죠? 요 외부가 다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전열 면이 너무 작은 거야. 즉 전열 면적이 너무 작은 거야. 자, 그래서 이 전열 면적을 좀 늘리고자 어떻게 했냐? 횡관을 요렇게 설치한 거야. 횡관을. 옆으로 된 횡관을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3개 내지 4개를 이렇게 설치를 해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열 면적이 어떻게 돼요? 최초에는 요게 다였는데, 전열 면적 요 관을 설치한 만큼 늘어난 거죠. 그죠? 전열 면적도 늘어났고요. 그리고 물이 요 사이사이를 통과하면서 대류 현상이 일어나지. 그래서 물의 순환도 촉진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존 그냥 입형으로 설치하는 것보다는 횡관을 넣어서 설치하는 게 효율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읽어보게 되면 동그라미 1번 입형 횡관 보일러. 일반 입형 보일러의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기 위해 화실 내부에 수부를 연결하는 3개에서 4개의 횡관을 설치한 보일러이다. 자, 요 녀석이죠. 그리고 왼쪽에 키, 핵심 키에 보시면 입형 보일러 횡관 설치 시 장점에서 나오죠. 한번 보게 되면 전열 면적 증가. 그렇죠. 요 관만큼, 횡관만큼 전열 면적이 증가된 거고, 물의 순환이 양호. 그렇죠. 대류작용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다음 화실 강도 보강. 그래서 요 횡관이, 횡관 끝이 요 끝에서 양쪽에서 이 화실을 잡아주는 거예요. 화실을 요렇게 잡아가지고 강도를 보강시켜주는 역할도 되겠더라. 그래서 횡관 하나만 딱 설치했는데도 엄청난 이점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입형 횡관 보일러.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입형 연관 보일러 나오네요. 자, 2번 입형 연관 보일러. 자, 요 명칭의 구조가 다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입형이니까 세워져 있어야지. 이렇게 세워져 있을 거고요. 그리고 화실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버너가 화염을 발생시켜서 가열을 하겠죠. 이때, 자, 입형으로 세워져 있고 연관이 설치된다요. 그래서 연관, 연관이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연관은 여러 개의 관이 아닙니다. 연관은 연기예요. 연기, 연기 연자. 그래서 연기의 연자를 따온 거고요. 쉽게 말하면 연소가스야. 연소가스. 즉, 여기서 발생된 연소가스가 이 연관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면은 마지막에 여기서 모아서 굴뚝으로 이렇게 치출을 시키는 방식이죠.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입형 횡관 보일러보다 전열 면적이 훨씬 증가하는 거야. 관 수만큼 전열 면적이 훨씬 증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입형 연관이 당연히 입형 횡관 보일러보다는 전열 효율이 좋을 거고요. 이때 물이 이렇게 차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특징 한번 읽어볼게요. 입형 연관 보일러 해서 화실 관판과 상부 관판 사이에 다수의 연관군을 형성하여 전열 면적을 증가시키고 효율을 향상시킨 보일러이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상부 관판 부근의 과열로 인한 부식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해가지고, 상부 관판이라는 거는 요 상부 보일러 동체 요 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판. 요 판은 어때요? 연관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잘 보시면은 수위가 보일러 안에 가득 차 있진 않단 말이야. 보통 보면 요렇게 수위가 가득 차지 않고 어느 정도 공간이 있고 수가 차 있죠. 왜? 증기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아래쪽은 어차피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과열될 일이 없어요. 하부 관판은. 근데 상부 관판은 어때요? 상부 관판은 물에 잠겨 있지 않기 때문에 얘는 뜨거운 증기가 직접 닿는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과열될 우려가 있어요.
과열될 우려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2평 연관 보일러의 단점이에요.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그림 잘 나오고요. 2평 행관식, 2평 연관식 해서 두 개 구조 잘 나와 있죠. 그 다음 넘어가 보시면은 41페이지 3번에 코크란 보일러 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 2평 보일러에서 조금 개조한 형태예요. 2평 보일러는 이 상부 관판이 과열되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보면은 코크란 보일러. 상부의 동을 크게 하고 중심부의 지름을 작게 하여 연관을 옆으로 배열하는 형식. 얘는 어때? 세로로 배열했거든. 근데 얘는 옆으로 배열했대요. 그리고 뒤쪽에 줄 것입니다. 방구형으로 제작해 고압에 잘 견딜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연관 상부의 과열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보일러이다. 그래서 요 2평 연관 보일러를 약간 개조한 형태이고, 자, 3번 보시면 코크란 보일러. 코크란 보일러고요. 요 구조는 제가 단면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2평으로 세워져 가지고 위에는 동그란 증기 돔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연소실 버너 설치해 가지고 과열을 합니다. 과열을 했을 때 이 뒤쪽에 연도가 이렇게 좀 큽니다. 커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자, 이때 연관군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야. 연관군을 설치해서 증기가 순환할 수 있게끔. 그리고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차 있으면 증발한 증기는 어떻게 됩니까? 위에 동그란 증기 돔에 저장이 돼서 우리가 필요 개수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뒀고요. 자, 앞에서 2평으로 설치했을 때 상부 간판이 이 과열됐잖아. 근데 여기서 이제 횡형으로 딱 설치해 버리니까 요 상부 간판에 연관이 닿을 일이 없죠. 그래서 상부 간판이 과열할 일이 없는 보일러가 이 코크란 보일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통 보일러의 원통 보일러 중에 2평 보일러는 이렇게 세 가지예요. 2평 행관 보일러, 2평 연관 보일러, 코크란 보일러. 요 정도만 딱 알고 넘어가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앞페이지 40페이지로 돌아가 가지고 핵심 키의 두 번째 보시면 2평 보일러의 특징에서 나옵니다. 자, 요것만 한번 보고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특징, 2평 보일러의 특징 역시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옵니다. 2평 보일러의 특징 좀 맞는 것은 혹은 틀린 것은 해가지고 아주 잘 나오기 때문에 한 번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 굳이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이해만 하면 돼. 자, 그래서 이 2평 보일러의 특징은, 자, 얘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2평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소형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 소형이기 때문에 구조가 작고 간단합니다. 그리고 구조가 작고 간단하다 보니까 설치 장소에 크게 구애받지 않아요. 그래서 2평 보일러는 요것만 생각하세요. 모든 보일러를 통틀어 가지고 얘가 가장 소형 보일러입니다. 자, 그래서 2평 보일러의 특징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설치 장소가 작게 차지한다. 맞죠? 이 구조가 간단하고 소형이니까 작죠. 그래서 설치 장소를 작게 차지한다. 그 다음 두 번째, 효율이 일반적으로 낮다. 소형이다 보니까 효율이 낮아요. 타 보일러에 비해서. 그 다음 세 번째, 연소실이 좁아 완전 연소가 힘들다. 그렇죠. 소형이니까 연소실도 좁고 연소실이 좁다 보니까 완전 연소가 힘든 겁니다. 완전 연소라는 거는 연료가 100을 줬으면 100을 다 태워서 사용했다라는 소리고요. 연료가 100이 다 타랐다라는 소리는 검댕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즉 탄화분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소리예요. 탄화분이라는 거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고기를 굽게 되면은 뭐 돼지고기라든가 소고기 굽게 되면은 새카맣게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탄화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를 또 탄화분, 즉 검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완전 연소는 좀 힘들다라고 보셔야 되죠. 효율이 낮으니까. 그 다음에 습증기가 다량 발생한다. 이거 역시 완전 연소가 안 되다 보니까 과열 증기 대신에 습증기가 발생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 증기 보일러 같은 경우는 과열 증기가 효율이 가장 좋습니다. 왜? 안쪽에 수분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근데 습증기 쪽으로 갈수록, 습증기는 뭐예요? 그 액이 어느 정도 섞였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습증기가 발생하게 되면 워터 해머링이 일어나기 때문에 장치에는 안 좋아요. 하지만 얘는 워낙에 소형이니까 그 정도가 아주 미비하기 때문에 그냥 소형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평 보일러의 특징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설치 장소를 작게 차지하고 효율이 일반적으로 낮고 연소실이 좁아 완전 연소가 힘들다. 그리고 습증기가 다량 발생한다. 이는 모두 소형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해만 하고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은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유튜브 에듀형닷컴 검색 후에 구독과 함께 영상 하단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